네, 안녕하세요. 하이다기간대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오늘도 노원영상의학과대과의 윤선빈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고혈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이번 시간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의 자가 진단법인데요. 소변에서 거품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뇨병의 전조 증상인가요? 소변에서 거품이 나온다고 해서 다 당뇨는 아닙니다. 이제 당뇨병의 증상 중에 하나로서 소변을 많이 보는 게 있고, 당뇨 자체 말 자체가 이제 소변으로 혈당, 포도당이 빠져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분이 빠져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든 거품류가 전부 다 당뇨는 아니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소변 검사를 정말로 해봐서 이게 당분이 나오는지 아니면 단백질 성분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소변에서 좀 거품이 계속 지속된다면 좀 의심을 해볼 만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일단 병원에 와서 한번 소변 검사를 해보고 당뇨 확진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은 그 의심만 하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게 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빨리 두려워하지 오실수록 않고. 좋습니다. 맞아요. 그단 것을 많이 먹으면은 당뇨인지 말 그대로 그것도 궁금해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사실 당 수치를 안 먹을 수는 없죠. 당분이 그쵸.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이제 당뇨가 생기는 원인들로는 이제 가족적인 원인도 있고 후천적인 요인도 있는데, 단지 먹는 것 때문에 다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어떻게 해서 당뇨까지 걸릴까요? 당뇨가 생기려면 이제 두 가지 요인을 보는 건데, 몸에서 이제 당분을 조절하는 성분인 인슐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충분히 나오는데도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저항성이 커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기게 되는 환경적인 요인, 체질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당뇨라고 해서 다 당뇨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한쪽만 있을 경우에는 자녀분 중에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한 15%, 부모님 두분다 계신다고 하면 자녀들 중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한 30%.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다 있는 것은 아니고,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체중 증가, 그리고 내장 지방 증가, 뭐 이런 대사증후군과 연관된 식습관이나 평상시의 생활 습관과 좀 연관성이 많습니다. 또 당뇨의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진단법도 늘어났다고 들었는데요. 본인의 당뇨병 진단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먼저 당뇨병의 증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당뇨는 이제 소변으로서 당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소변을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많이 볼수록 많이 또 목이 마르게 되고 많이 마시게 됩니다. 다음 다뇨 다갈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흔한 증상이 먼저 탈수랑 갈증이 있고, 그 외에 이유 없는 만성 피로, 그리고 무력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허기가 잘 치고 음식 섭취량이 평소보다 막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도 의심할 수 있고, 그 외에 사진에 없지만 그 잇몸에서 피가 난다거나 염증이 잘안 낫는다거나 아니면 피부에 습진이나 뭐 부스럼 같은 게잘 생긴다, 이럴 경우에도 증상으로서 본인의 자가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의심을 해볼 만한 증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증상으로서 저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서 요새는 이제 혈당 체크하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집에서 직접 체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혈당 체크기를 통해서 했을 때 기준 수치를 알려드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공복 혈당이 126 이하로 나와야 되고, 정상인들은 보통 100 미만으로 나옵니다. 그 사이인 경우에는 당뇨 전 단계고, 공복 혈당이 126 이상, 좀 어렵다면 이제 130으로 놓고 봤을 때130 이상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당물 의심해 볼수 있고, 식후 혈당 수치로는 200을 넘지 않는 걸 목표치로 하고 있는데, 200이 지속적으로 넘을 경우에도 당뇨인지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혈당 체크기는 한번한걸 가지고 당뇨라고 바로 진단하진 않고 확진 검사를 위해서 병원에 내방하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요새는 또 24시간 혈당 체크기라고 해서 몸에 간단하게 붙이고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혈당을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서 이것도 필요하다면 해볼 수도 있을 것 네, 저도 들었어요.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체크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대기만 하면요. 본인의 혈당을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전문가분들도 환자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좋은 점은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닌데, 당 조절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나 또 혈당 체크기를 할 경우에는 본인의 손가락에 바늘을 맞아요. 찔러야 되는 아픔이 있는데, 24시간 혈당 체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착을 한 뒤로 2주 동안은 뭐 수시로
편하게 체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새로 나온 이제 IT 시대의 산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세상이 정말 좋아졌죠. 이렇게 당뇨병의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당뇨병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노원 영상의학과 내과 윤선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